Dr. Shoke, you are the top immunization official in the United States. Is there any scientific evidence that vaccines cause autism? No. Is there any scientific evidence that vaccines cause profound mental disorders? No, but some of the diseases we vaccinate against can.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무언가를 주장할 때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인용 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논문입니다. 특히 과학이나 의학계에서는 이 논문의 의미가 정말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부터도 논문이나 전문기관의 자료를 정말 많이 인용하고 꼬박꼬박 영상 아래에 출처를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영상 제목이 내가 논문을 믿지 않는 이유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문도 논문 나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나 연구원들은 정직한데 그렇지 않은 암적인 존재들 또한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몇몇 특정 국가들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하는 말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전혀 특정 국가를 비하할 의도는 없고 앞으로 논문을 보시거나 논문에 기반한 어떠한 내용을 보실 때 참고 정도만 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밑밥은 다 깔았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021년 3월 23일에 최고의 과학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에 논문 공장과의 전쟁이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즉 2020년 1월부터 여러 저널들과 외부 조사기관에서 수많은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1,400개가 넘는 의학 논문들이 의심스러웠고 그중 370개는 여러 이유로 철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통계 외에도 추가적으로 최소 197개의 의심스러운 논문들이 철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1,400개의 의심스러운 논문들 모두 중국에 있는 병원 의사들이 저자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논문들을 철회하거나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이유에는 논문에 사용된 비슷한 이미지, 같은 형식의 차트, 같은 형식의 제목 구성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사진은 특정 단백질을 검출해내는 방법인 웨스턴 블럿의 이미지인데 각기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가 그냥 보기에는 비슷한 듯 다르지만 뒷배경을 자세히 보면 노이즈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이건 네 개의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네 개의 다른 차트들인데 레이아웃이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다가 논문의 제목 또한 이러한 특정 동사, 특정 병명, 특정 전치사, 그리고 특정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우연으로 이런 게 다 맞아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들 저자들한테 확인차 실험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걸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것도 뭐 어쩌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논문을 투구하는 시스템인 스칼라1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러한 의심스러운 논문들이 같은 컴퓨터에서 제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여러 정황상 중국에 논문을 그럴싸하게 대신 써주는 논문 공장이 존재하고 실적을 높이고 싶은 중국 의사들이 여기에 의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많은 가짜 논문들이 잡혔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과연 다 잡아낸 걸까라는 거죠. 논문에 사용되는 이미지들도 다 포토샵으로 꾸미고 실험 데이터도 다 조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아마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웬만한 저널에 논문 투고를 하면 피어 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빠져나가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한대학교의 교수였던 양첸 박사가 돈을 받고 이런 피어 리뷰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었다고 이 글의 저자는 밝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논문들과 사례들은 다 의학 관련 논문들이지만 영국에 위치한 출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다른 공학 분야에서도 존재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출판사인 SLBA 디렉터 카트리오나 펜넬은 이러한 문제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 그 비중이 좀 눈에 띌 뿐인 거죠. 이러한 문제가 중국에 국한된 문제든 아니든 이것이 과학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는 것처럼 과학계에도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저널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논문 심사를 점점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부터도 사람인지라
꼼꼼히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용지수가 높지 않은 논문을 참고할 때는 특정 국가와 관련 있는 논문은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자료를 보실 때도 단순히 논문이나 어떠한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판적인 시각은 갖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진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자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과학 윤리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양심에 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연구원 및 과학자들은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